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는 것 때문에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만약 분양권을 먼저 팔았다면 남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지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이때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 시기는 언제인지, 세 번째, 1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해야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예외 규정은 없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분양권을 먼저 팔았다면 이때 남은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법 해석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오늘 알아볼 이 네 가지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이걸 한 번에 보시기에는 이해가 힘드실 거니까 일단은 제가 큰 틀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그림을 보신다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자, 일단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 이내에 팔지 못하고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될까? 이때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분양권에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한 다음에 1년 이상을 계속해서 거주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요건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이하 세부적인 부분은 실제 법 조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법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2항과 3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과 3항이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롭게 분양을 받았거나 당첨됐거나 아니면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이제 4항부터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영상 올리고요. 일단은 2항과 3항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항을 보시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1항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을 보시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 각호는 1호와 2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가능하다라는 건데 1호를 보시면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호를 보시면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다면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헌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죠. 이 조항은 2021년 2월 17일 날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때 새롭게 생겼을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세를 판정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17일부터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다라는 것과 이 항을 보시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라고 해서 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분양권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헌데 3항을 보시면 그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 후단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2021년 2월 17일 날 새롭게 신설이 됐다면 그러면 이 조항은 언제부터 실제로 시행이 되는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2월 17일 날 생긴 거니까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이 조항이 신설될 때 경과 규정이 담겨 있는 부칙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부칙 보고 계시죠? 2021년 2월 17일 날 새롭게 신설될 때의 부칙입니다. 제10조를 보시면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 예라고 되어 있고요. 1항에 여러 가지 조항 중에 제156조의 3 여기도 포함되어 있죠. 자, 이런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법은 2월 17일 날 시행령은 그때 개정됐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종전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그 종전주택은 언제 파는 거냐? 이 시행 시점은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종전주택부터 적용을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앞서 그 조항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서 1호와 2호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주택이 완성된 후 또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자, 여기서 이 주택이 완성됐다라는 과연 그 시기는 언제인 거냐?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의 취득 시기를 제가 토탈해서 알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 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주택 분양받았을 때 이때의 주택의 취득 시기를 보면 원 분양권자든 승계 분양권자든, 그러니까 주택의 취득 시기라는 건 주택의 완성 시기와 같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이 셋 중에 빠른 날과 그리고 잔금 지급일, 우리가 대금 청산한다라고 하는데 그 날짜 중 늦은 날이 주택의 취득 시기인 거고 주택의 완성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은 준공 이후에 입주 잔금을 치르니까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일이 주택의 취득 시기인 거고 주택의 완성 시기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준공 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잔금 지급까지 아직 주택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임대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이 셋 중에 빠른 날이 주택이 완성된 날이고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1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이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해야만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냐. 제가 앞선 조항을 읽어드릴 때 2항에는 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게 있지만 3항에는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뒤이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법령, 그러니까 2022년 2월 18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현재까지 그 개정안이 그대로 쓰이고 있거든요. 현재 법령을 보면 이 항을 보시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을 보시면 예전에 없었던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 내용이 지금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이 처음 신설됐던 2020년 2월 17일에는 이 3항에는 이렇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지난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하라 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게 개정이 됐을까? 2022년 2월 15일 날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14일까지는 이 단서가 없었던 거죠. 이 조건이 없었고 2022년 2월 15일 날 새롭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포가 된 날부터는 이렇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라 라고 해서 3항에도 이 요건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행되기 전인 2022년 2월 14일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어떤 규정을 받느냐? 이건 이제 2022년 2월 15일 날 이 시행령이 개정될 때 부칙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 경과 규정이 담겨 있겠죠. 제12조를 보시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 조치라고 되어 있죠.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또는 지금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제156조의 3, 제3항 각호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앞서 제가 3항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라 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걸 적용받는다 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말로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제가 표로 간략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표 보시면 만약에 종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때는 이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취득했거나 아니면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그 요건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 2021년 2월 15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그 분양권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한 분양권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그 조항이 붙었으니까. 하지만 만약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취득했다면 분양권을 이때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언제까지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분양권을 취득해라 라는 기간 요건이 없으니까 막말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하루 있다가 분양권을 취득해도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종전주택을 파는 게 아니고 분양권을 먼저 팔았다면 이때 남아있는 종전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은 2021년 6월 10일 날 해석된 세법 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 해석은 어떻게 됐냐면 1주택과 1분양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그 기준은 1세대가 1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해서 과세가 된 후 여기서 과세는 양도세를 말합니다. 과세가 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남아있는 그 1주택을 말하겠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 계산한다라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걸 한번 예로 보면 지금 보시는 이 예는 이제 국세청에서 매달 한 번씩 양도세 관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세대가 96년도에 A주택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1일이 지났습니다. 개정 규정이 시행이 된 거죠. 최종 1주택.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 달에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2월 달에 분양권을 먼저 파는 거죠. 종전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을 먼저 판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3월 달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 과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을까? 앞서 그 세법 해석에서 보면 분양권을 판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니까 분양권을 판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96년도 취득이면 2년 보유겠죠? 그러면 2년 보유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23년 12월이 지나고 나서 팔아야 되는데 22년 3월 달에 파는 거니까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와 비슷한 사례로 만약에 일시적 2주택과 1분양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례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 2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했다면 남아있는 종전주택, 그러니까 남아있는 일시적 2주택 중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그 보유기간은 역시나 그 전에 팔았던 분양권을 양도한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사례 보신 것처럼 2014년도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B주택을 취득하죠. 이렇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1일이 지나게 되죠. 최종 1주택이 시행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4월 달에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5월 달에 한 달 만이네요. 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거죠. 이때 과세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A주택과 B주택. 이 두 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러면 A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A주택을 2021년 11월 1일 날 양도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분명 이런 경우에도 먼저 팔았던 분양권을 양도한 날부터
정전주택인 A주택의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건 그때부터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팔아야 하는데 2014년도에 취득했으니까 2년 보유일거잖아요. 그러면 분양권을 양도한 날 2021년 5월달부터 A주택은 2년 보유하고 팔아야 되는데 2년이 아닌 2021년 11월달이니까 6개월 만에 판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 해석이긴 합니다. 물론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지만 제가 최종 1주택에 대한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을 해석해 보면 지금 이렇게 분양권을 양도한 날부터 다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팔아야 하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좋아. 종전주택 가지고 있다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분양권을 취득하면 이때 종전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팔고 나서 종전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받는지 알겠어. 그런데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취득한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물어보실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 링크 올라갈 텐데 거기 들어가시면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국세청에서 사례들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보셔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2021년 1월 1일 되기 전에 그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고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서 분양권을 두 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두 개 가지고 있거나 자 이런 경우에 그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 어떻게 받는 거냐 이거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니까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분양권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바뀌면서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때문에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분양권을 취득할 때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지,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만약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분양권을 두 개 취득했다면 나중에 분양권으로 인한 신규주택 취득할 때 종전주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다 달라지거든요. 상당히 복잡하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주택을 파시든 분양권을 파시든 어떤 경우라도 파시기 전에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전 답변이나 아니면 기재부 세법 해석을 통해서 답변을 구하신 다음에 양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